안녕하세요. 도도다육입니다. 오늘은 선물 받은 다육식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거고요. 예쁜 장미화분이 도착을 했는데, 장미화분에 이 다육식물을 심는 것까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박스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미리 다육화분을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한 화분이 오늘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착한 수제 화분입니다. 특별 주문 제작이죠. 이것을 오늘 받았는데, 식물을 이 화분에 한번 심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대구에 있는 한이바람이라는 사람이 이 화분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보내준 건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고 귀한 사람을 위해서 귀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아주 귀하게 귀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고 주문한 아이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는 이거 보세요. 이제 꺼지거니 제가 안 했지만 물구멍이 대단히 커요. 와, 배수를 충분히 생각한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한번 겉에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포장하면서 깨지지 말라고 잎여놓은 이 아이들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택배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송하는 과정에서 깨진다든지 망가질 수가 있어서 진짜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는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쁘게 만드는 거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진짜 아우 이쁘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짜잔짠. 이렇게 엠보싱 벗기고 또 스펀지 벗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벗겨 보았습니다. 배송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별탈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완성품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화분에 심겨줄 아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화분에 심겨줄 아이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들은 또그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우리 그 잠방 시간에 제가 잠방 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시간 달리기를 해주셨던 분이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장미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전주에 사시고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그 유튜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이 화분에다가 심어 볼 텐데요. 일단 요거 보내주신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받으면서. 이렇게 넘발티금 요거 하나 하고요. 요 아이는 이름도 이쁜 미스코리아랍니다. 이렇게 미스코리아 이렇게 두개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쌍두인데요.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름도 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숫자 이렇게 1930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하고요. 지금 이제 기르바의 장미라고 있어요. 기르바의 장미. 자, 기르바의 장미. 자, 요 아이. 자, 요 아이. 아이 얼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밑에서도 아직 애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 기르바의 장미 하나 하고요. 지금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베이비핑거라고 있어. 베이비핑거도 하나 더저 주셨는데 요 아이들을 지금 요 화분에 심는다 하면 이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쁠 것 같아. 그죠? 자, 요거를 또 심는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잠깐만. 하고 또 이렇게 베이비 핑거라고 있어요. 이거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베이비 핑거는 벌써 제가 그 이쁜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제 치주 때도 이렇게 해서 꼽아놨고요.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이 베이비 핑거는 그 아이들이 묵둥이라 그래서 얼굴이 여러 개
그러게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얼굴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를 하나 주셨고요. 그래서 과분하게도 제가 선물을 받았답니다. 자, 이렇게 받은 요 아이를. 이것도 이제 제가 주문, 특별 주문제작 한 거기 때문에 시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분이 대량 생산한다거나 또는 뭐 많이 생산해서 뭐 어디에 많이 날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신 분들 주문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그 가마에 꾸어서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만의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물구멍이 크기 때문에 구멍을 좀 크게 잘라야 될것 같아. 크니까, 그쵸? 요만한 사이즈로 잘라야 될것 같다. 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작게는 안될것 같아. 물구멍이 크기 때문에. 자, 사이즈를 크게. 자, 제일 먼저 망설. 물 빠짐에 그 모래 같은 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물망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물망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굵은 마사를 밑에다 깔아줍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도도다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정도의 모래를 넣었어요. 굵은 모래죠, 굵은 모래. 굵은 모래를 요 정도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섞어 놓은 영양토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토를 또 위에다 넣어 볼 텐데요. 자, 영양토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가운데다 넣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뿌리도 있고 하니까 심기가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오늘 블랙 플라톤 색깔 이쁘죠? 블랙 플라톤 이 아이를 심어 보겠습니다. 블랙 플라톤을 먼저 심어 볼 텐데요. 이렇게 맞추는데 여기가 꽃이잖아요. 꽃 있는 쪽을 항상 이렇게 놓고 볼 거니까 잘 맞춰서 어디가 이쁜가를 잘 보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뿌리를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돌라가면서 심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회전 논판을 놓고 하면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 논판을 밑에다 깔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돌리기가 좀 수월고 없으면 손으로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공기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꼭꼭꼭꼭 눌러주면 모래가 덜 들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기도 하고 또 식물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보았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신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가는 마사예요. 이거는 아까 보였던 굵은 마사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좀더 가늘어서 이름은 미사라고 해요. 가는 미사.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주면 아까 비빔밥 영양토가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면 이 영양토가 흘러내려요. 가벼워서 붕 뜨는데 이렇게 무거운 모래를 올려주면 물을 주었을 때 안에 있는 영양토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전부 다 심어두도록 할 텐데 식물은 다 다른 거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쁘라. 이뻐, 이뻐, 이뻐. 궁둥이 똑똑똑똑. 궁둥이를 똑똑똑. 아가야들 궁둥이. 아가야들 궁둥이. 아, 예쁘다.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심어봤고요. 아까 요거는 선물 받았는 거는 이제 다섯 가지였는데, 여기가 이거 아까 베이비핑거를 심었기, 베이비핑거는 여기다 심기가 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분갈이를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심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다 금땡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마른 잎 있으면 떼어내고 하시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와가야 될 지금 네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잘 심으면 나중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 개를 심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두개 쌍두로 심겠습니다. 궁둥이 조금만 들어줄래? 자, 너도 조금 들어줄래? 자,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넣어줬어요. 또 꾹꾹꾹꾹 찔러주고 삐뚤어졌어요. 다시 잡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안 이쁘게 잡혀서, 자, 여기가 앞인데, 요렇게.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일자형으로 잡아야지. 볼 때 삐뚤어지니까 안 이쁘잖아요. 요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름표. 이름표. 뽑아주고 이름이 있어야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심고요. 자, 요거는 1930입니다. 좀 더 좋죠. 이런 거 좀 제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요렇게. 한 대면 이쁜데요? 응, 됐어. 자, 요렇게 해서 약간 들고 뿌리부터 먼저 거기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올려놓고, 요렇게 심겠습니다. 조금. 요거, 아이들 얼굴 만질 때 손톱 끝은 만지면 안 돼요. 요렇게. 손톱 끝이 부러지면 손톱 끝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손톱이 울산공항 근처에 있어서요 이렇게 가끔 비행기 소리가 또 음악 소리도 들려요. 이렇게 해서 미스코리아를 또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두바이 장군과 아, 그거 있는 거는 제가 못 심고 이거 엑스타지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키우는 거 뽑았는데 색깔이 이쁘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가시 있죠. 가시 손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이 손톱이 망가지고 망가진 거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져.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자, 심어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 살짝 돌려 빵빵 탕탕탕탕 이렇게 두드리면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진 다육식물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다 심어 보았습니다. 아, 부자 된 것 같아. 아, 이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나란히 놓고 이쁜가 안 이쁜가 봐야지.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어 너희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또 이쁘게 해 놓으면은 정리도 이쁘게 잘 해야 돼요. 정리를 이쁘게 잘 해야 또 아이들이 또 이뻐. 그쵸. 정리도 잘 해야 돼.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였을 때 마무리 작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무리를 얻어야 이 아이들이 빛이 나고 하죠. 자, 이상으로 식물 선물 받은 다육이랑 예쁜 장미 화분에 심어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